422페이지 4장 하겠습니다. 만장장구 4장. 요 4장이 좀 어렵습니다.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 만장이 물어 말했다. 감문 교제는 하심냐이고 감히 묻습니다. 교제는 하심냐? 무슨 마음입니까? 직역으로 하면 무슨 마음입니까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교제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맹자왈 공냥이라 공냥, 예, 공경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제는 절야니, 예, 사길제 사길적. 교제는 위 인이이 예의 패백으로 상교점여라. 교제라는 것은 위 말하다. 사람이 이 예의 패백, 뭐로서? 예의와 패백으로서 상교접, 서로 사귀고 접하다. 서로 사귄다. 서로 사귀는 것을 위 말한다. 네, 그 다음에, 왈. 각지각지 위 불공은 하제 있고, 요 각지가 지금 두번 나오죠. 요 하나는 연문이다. 필요 없는 말이다. 주소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각지, 물리친다. 예. 물리치는 것이 위불공, 공손하지 않음이 되는 것은 하제, 예, 어째서입니까? 공손하는 것. 아, 그러니까 물리치는 것. 나한테 무슨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공손하지 않음이 된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물건을 보내오면은, 예, 받아야 되는데 물리치는 경우, 이거는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어째서입니까? 왈, 존자사지어던 높은 사람이, 예, 물건을 주면은, 말이죠. 그것을 주면, 선물을 하면은, 왈, 이때 왈은, 받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소취지자 의호와 불의호와 하여 그가 그 높은 사람이 선물 준그 높은 사람이 소자 그러면 되죠. 뭐 하는 것 취지 그것을 취하는 소자 그 높은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나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주는 이것이 말이죠. 의호와 불의호하여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라고 속으로 생각하여서 이후에 수지 그 이후에 받는다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 아닌가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 사람은 아마 평판이 좋은 사람이니까 뇌물 받을 리가 없다. 그래 따져 보는 게 이시위 불공이니 이것이 불공이 된다. 이의 유비죠. 이것을 비로 여긴다. 이것을 불공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것을 공손하지 않음으로 여긴 것이니 고로 불왕이 아니라 그래서. 불광, 물리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다. 윗사람이 나한테 뭘 선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고 받아야지. 혹시 뭐 뇌물 받았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석가입니다. 각은 물리칠각. 각이라는 것은 불수이 환지야라. 불수, 받지 않고 환지, 돌려보내는 것이다. 재언지는 미상이라. 두번 말한 것은 자세하지 않다. 각지각지 두번 말했죠. 이거는 왜두번 말했는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연문이다 이런 얘기죠. 미상이다. 자세하지 않다. 만장이 의심하였다. 교제지간에 유소각자면 교제하는 사이에 유자 뭐 하는 것이 있으면 소각 물리치는 바. 교제하는 사이에 물리치는 것이 있으면
인편이위 불공은 하제오. 편이야, 변이겠죠. 인편, 사람이 곧, 아니면 문득, 이위 불공, 이위, 여기다. 불공이라고 여긴 것은. 그러니까 물리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공손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하제, 어째서입니까? 라고 의심했다. 의심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은, 맹자가 말했다. 존자지 사야해, 사에, 존자가 높은 사람이 하사함에 선물을 주매 이 말이죠. 이 심절객이 소위 득참을자 미지 합의 여부하여 까지 심절객 마음으로 가만히 따질게 계산할게 마음으로 가만히 계산해 본다 따져 본다 그 소위 득참을자, 요도 소위자 그러면 되죠. 득참을, 이 물건을 얻은 소위자, 이 물건을 얻은 것이 미지 모르겠다. 합의 여부, 의에 합한지 여부를 모르겠다라고 심절게 마음속으로 가만히 기합이 연우의 가수요. 반드시 의에 합한 연우의 가수 받을 수 있고, 불현즉,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는 것이니, 소위, 각지 위 불공야니라. 요도 소위야, 그러면 되죠. 소위야, 뭐 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유이다. 여기서 것이다 하면 되겠죠. 각지위 불공, 물리치는 것이 불공이 공손하지 않음이 되는 소이야, 것이다. 그것을 맹자음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것을 말했다. 그 다음에 왈, 첨, 무이사각지요, 이심각지왈, 기취저민지 불이야라 하고, 왈. 왈은 만장이 말했죠. 만장이 말했다. 정컨대 물이사 물자하고 같은 뜻이다. 무인데 하지 말라 말무거든요. 말무 이사 말로서 각지하지 말고 말로서 그것을 물리치지 말고 그러니까 뭘 선물을 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말로 가지고 물리치지 말고. 이심각지왈 마음으로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물리치면서 왈 말하다. 기 취저민지 불이야라고 그가 취저 저는 지어지요. 그것을 취하다. 민 백성에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 라고 하고, 이 타사로, 다른 말로서 무수, 받지 않는 것이 가호이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데, 말로서 물리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백성에게 취한 것이 이롭지 못하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받지 않은 것이, 그러면은 다른 말로서,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가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가합니까? 하니까 왈. 기교야 이도요, 기점야 이래면 산은 공자도 수지의 신이라. 왈은 맹자왈이겠죠. 기교야 이도, 사귐을 도로서 하고, 도에 맞게.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준 사람이 사귐을 도로서 하고,
접하기를 예로서 하면 사는 이것은 공자도 수지의신이라. 공자도 이런 경우에는 공자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틀림없이 저 사람은 뇌물 받았을 거다.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가 안 받고 그런 건 아니다. 도로서 예로서 나를 사귀고자 하면은 그거는 받는 거다. 공자도 그것을 받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주석 겁니다. 만장이위. 만장이 여기다 말하다. 만장이 피기득지부리적 귀괴를 불수 불가순이. 만장이 피 저가 기득지부리 이미 이미 그것을 얻음이 의롭지 않으면 그 물건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으면 그 괴, 그 선물을 불가수 받을 수 없으니 단 무이은사 간이 각지요 직이심탁기 불이하여 여기까지 다만 그러니까 앞에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이 불의로서 불의한 것으로서 받았다. 어렵지 않게 받았다. 고 했으면 받을 수 없으니 다만 말로서 간 흠잡을 간 터집 잡을 간 이 은사로서 터집 잡아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죠. 무를 말무니까 여기 무자는 여기 각자에 걸어주면 됩니다. 말일리가 있으니까 안 입으라고 갔지요. 은사로서 말로서 흠을 잡아 무각지 그것을 물리치지 말고 즉이심탁 곧바로 이심 마음으로서 헤아린다 기불이 그 불이함을 마음으로 헤아려서 탁그 타사이 각지니 으타가다 타사 다른 말에 으타하여 다른 말에 이렇게 핑계를 대서 이 말이죠. 내가 이제 안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을 핑계 대어서 각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니 여차 가부야하니라. 이와 같이 하면 가한가 부한가 그래 하면 괜찮는가.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 가지고 안 받겠다 이래 하면 괜찮는가를 물은 것이다. 교이도는 사귀다. 이도, 도로서 사귄다는 것은 괴신, 문계, 주기야지류요. 그러니까 도로서 사귄다. 그런 거는 괴신, 요 신자가 노자신이죠. 앞에 노자를 받았다. 그런 게 있었다. 아닙니까? 노자를 받고, 그 다음에 문계, 경계를 들었다. 요것도 앞에 나온 건데, 좀 더 보면 됩니다. 주는 구율할 주거든요. 구율하다. 기아를 구율하는 유와 같고, 도로서 한다. 하는 거는, 요런 경우에, 도로서 하는 요런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역주 1이지요. 역주 1. 괴신 문계 주기기야. 괴신은 노고자를 주는 것이고 문계는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어 경계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앞의 공손추하 3장에 보이며 되죠. 여기 공손추하 3장 171페이지에 전에 했지요. 17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공자가 진진이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고 그거를 물으니까 맹자가 이런 경우에는 받고 뭐 쭉 설명하는 그겁니다. 노자를 주는 경우에는 받았고 경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는 또 호위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나 그거를 좀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기하는 굶주림을 규율하는 것으로 비유의 고자하 14장에 보인다. 비유에 가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바로 도로서 하는 경우다. 도로서 주는 경우에는 받는다. 그 다음에 예로서 접대한다. 예로서 사귄다. 예로서 사귄다는 것은 위 사명 공경지절이라. 사명이 공경한 예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명은 뭐 외교 문서나 아니면 임금이 그 내리는 문서 이런 뜻이거든요. 임금이 내리는 문서가 공경한 예절일 경우, 아주 공경한 말로서 했을 경우를 말한다.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로서 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받는다. 공자수지, 공자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여, 수, 양화, 정돈지류야 아니라, 뭐와 같다. 수, 양화의 정돈을 받은 것, 받다. 양화가 삶은 돼지고기를 줬을 때, 그 받은, 그러한 유와 같다. 돼 있는데, 요것도, 역주 2이지요. 앞의 등문공하 7장에 보인다 해가지고, 260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양화가 공자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오라고 이 삶은 돼지고기를 공자 몰래 갖다 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왔으면은 높은 사람이 갖다 놨으면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가 바로 예로서 한다. 예로서 한다고 하고 공자가 받은 경우, 받은 경우는 양화한테서 삶은 돼지고기를 받았는 경우, 그게 바로 공자도 받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만장왈. 금유의인의 국문지 외자가 지금 유 있다. 의인은 사람을 맞다죠. 의인, 국문지외, 국문의 바깥에서, 나라 문, 도성문의 바깥에서 사람을 맞단데, 여기 주석에 보면은, 주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은은, 밑에 보면은, 은은 지야니, 막을로 그친다. 막는 것이니, 지인이 살인하고, 사람을 막아서 그를 죽이고, 차 탈기화여라. 또 뺐다. 그 재물을 뺏는 게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냥 막다한 뿐 아니고 막아서 그를 죽이고 재물을 뺐다. 그러니까 강탈한 거죠. 강도짓을 한 거죠.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밖에서, 국문의 밖에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는 자가 기교야이도요. 그 사귐이 도로서 하고 사귐을 도로서 하고 교야 이래면 그 선물하는 것을 주는 것을 예로서 하면 사 가수의여이까 가수의 그 강탈한 물건을 가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물건을 주면은 그것도 도로서 하고 예로서 하면은 받는다고 명제가 대답했으니까 만장이 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인 경우에도 그러면은 물건을 도로서 예로서 하면 받습니까? 하니까 왈 불가하니 그건 안 된다. 도덕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불가하니 강고왈
서경 강구편에서 말했다. 살월인 우화하여 살월 죽이고 넘어뜨린다. 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려서 우화 해가지고 여기 역주일이지요. 역주일. 살월인 우화. 은혜에서는 인을 화에 살아야 취하야로 풀이하여 사람을 재화 때문에 죽인 것으로 보았으나 우는 가서 취한다. 왕취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가 여기서 우는 왕취. 그러니까 주자는 왕취의 뜻이 있고 집주에도 인취기화라 하였으므로 집주를 따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자 집주에 따라서 요 우는 가서 취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 강고에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려서 가서 재화를 취하여 이 말이죠. 취하여 민불외사를 완강할 민되죠. 완강할 민. 완강하게 불외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범민이 물어 사람이 무불대라 하니 요 시경에 강고에 이제 요런 말이 있단 말이죠. 범민이 없을 망, 그물 망. 요때는 망은 없을 망이죠. 무하고 같죠. 범민이 불대 원망할 때 원망함이 없다고 이제 시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부대교의 주자야니 부대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주벌할 수 있다. 가르침을 네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이 바로 이거는 주벌할 수 있으니 과로는 일단 놔놓고. 여지하 기수지리요.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주석 보겠습니다. 주자도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잘못 들어온 거라고 해놨거든요. 그 뒤에 가면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역주 2에 여기 나오네요. 2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 다시 보면 은수하, 그다음에 주수은, 소불사야, 어금위열 요거거든요. 요건데 주자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하여 빼놓고 해석하지 않았으나 요거 이대로 해석해 보면은 은나라는 하나라에서 전수받았고 이거 은수하 이니까 은나라는 하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주수은,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전수받은 것으로 소불사야 어금열 말로 써놓지 소불사 그러니까 요 사가 아니불 뒤에 있으니까 말로 하지 않다 말로 하지 않는 바 말로 써놓지 않는 바인데 어금위열 지금 특히 엄하다 요 이제 억지로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로 해석하기도 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은은 아까 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 어인 할때 은은 지안이 지인이 살지하고 사람을 막아 그를 죽이고 탈기화야라. 그 재화를 뺏는 것이다. 국문지 외라는 것은 무인지처라. 무인. 사람이 없는 곳. 국문의 바깥에 꼭 국문의 바깥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만장이위. 만장이 여기다 말했다. 구 불문기 물지 소종래하고 진실로 불 묻지 않다. 물지 소종래를 묻지 않고 자기한테 선물 주는 그 물이 소종래부터 온바 어디서 왔는지 강도짓을 한 물건인지
아니면은 자기 집에 있는 걸 주는 건지, 그 물의 소중내, 부토 온바를 묻지 않고, 이 단견, 기 교접지례죠. 다만 보다, 교접하는 예만 본다면, 설유의인자, 가령 유의인자, 유자, 뭐 하는 자가 있다. 의인, 요 의인, 남을 막는 게 아니고, 남에게서 물건을 강도질하는 자가 있어서, 강도질하는 자가 있어서, 용기 어득지화여, 용 쓰다. 그 어득지화를 써서, 어가 강도질한 물건이죠. 그 강도질, 강도질하여 얻은 재화를 써서, 이에 괴하죠. 이에, 예로서 괴하, 나에게 주면, 즉, 가수오호와 하니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만장이 이렇게 질문한 거다. 강고는 주서편명이다. 서경 중에 주서다. 월은 전월야라. 전 넘어뜨리고, 넘어질 월, 넘어질 전이죠. 넘어뜨리는 거다. 금서에, 지금 서경에, 민은 작민, 같은 뜻이죠. 완강할 민, 요 뒤에 있는 완강할 민, 요걸로 되어 있고, 무범민이자 아니라, 무 없다. 범민 그는 요두 자는 없다. 예, 그 다음에, 대는, 원망할 대자죠. 대는 원냐라, 원망하는 것이다. 살인이 전월지하고, 살인하여 사람을 죽여서 전월지, 그를 넘어뜨리고, 인하여, 이로 인하여 취기와 그 괴물을 취하여 미년 부지 외사를 완강하게 부지 외사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모르기를 범민이 무불원지라 그를 무릇 백성이 무불원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 은이 요까지. 맹자가 말했다. 차내 부대 교계이 당적 주지하니. 맹자가 말했다. 차 이것은 바로 부대 교계를 기다리지 않다. 가르치고 경계함, 경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즉시 주벌한다. 마땅히 즉시 주벌하여야 하니, 여하이 가수지호와 하시니라. 어찌하여 가수지,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맹자 은이 여기까지죠. 말씀하셨다. 상이 가로 은나라죠. 상나라가 은나라죠. 상수지위열. 지가 있으니까 부터자. 이거 빠져있죠. 상은 상수로부터 위열까지 14글자. 괄 안에 있는 게 14글자거든요. 요 14글자는 의이불륜하니 말뜻이 차례가 없으니 이시이위 이시는 말했다. 차필 유 단간 혹 골분자가 근지언이와 이것은 반드시 유자 뭐한 것이다. 간단이나 글이 끊어지거나 혹 골문 빠진 글자가 유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근지에 가깝다. 옳은 말에 가깝다. 말이죠. 은이와, 그렇다고 말했거니와, 이 우는, 우, 그러면 이건 주자 주석이니까, 주자는 나는 이 말이죠. 의 생각한다.
기직위연자이라. 다만 그것이 다만 위연자, 넘치는 글자가 될 뿐이라고의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볼 때는 이거는 연문이니까 이거는 아예 빼버리는 게 맞다. 저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연 그러나 불가하고 상고할 수가 없으니 고궐지 가야니라. 우선 궐지 그것을 빼는 것이 가하다.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그 다음에 왈 금지제후 취지어민냐 유의야언을 왈 만장이 지금 계속 맹자하고 지금 계속 지금 토론을 계속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만장이 금지제후 지금의 제후가 취지어민냐 취하다 백성에게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제후가 백성에게 취하면 세금을 거둔는 것 이런 얘기겠죠.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유의야 어와 같다. 어는 아까 얘기한 그 어지요. 강도지대가 뺏은 물건과 각건을 그러니까 지금 제후들이 백성한테 지금 전국 시대니까 전쟁하려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둘 거 아닙니까? 전쟁 비용. 그게 바로 강도질을 해가지고 뺏은 물건과 각건을 구 선기 예제의면 사는 군자도 수지라 하시니 만일 잘하다 예와 사귐을 잘하면 이것은 군자도 수지, 군자도 이것을 받는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감문 하설야이고, 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만장이 볼 때는, 그 제후들이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백성한테 착취하는 거, 이것도 강도지 돼가도 뺏는 거하고 같다고 지금 이래 보는 거죠. 그 같다고 보는데 맹자는 제후한테 받는 거는 지금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는 공자도 그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왈 맹자왈이죠. 자이위 유왕자 작인된 자네가 그대가 요 2인칭이죠. 2위 여기다 말하다. 유 왕자 장인된 왕자가면 왕도정치라는 임금이죠. 훌륭한 임금. 성왕인 임금이 작 일어나면 토시 인된 돼 있으면 인되는 뭐 하면 이라면 됩니다. 일어난다면 자네는 왕도 정치하는 자가 훌륭한 임금이 일어나면 장비 금지 제후히 주지호와 장차 견주다 금지 제후 지금의 제후를 견주어서 주지호와 그를 주벌하겠는가 기 교지 불계 이후에 주지호와 교지, 그를 가르치고 불계 연후에 고치지 않은 연후에 주벌하겠는가 라고 이위 여겼다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가 왕자가 일어나면 왕도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장차 지금의 제후를 견주어서 제후들을 요 견줄비가 아니고 여기 연결할 비 되어 있죠. 연결할 비 이렇게 보면은
연결할 비, 나란히 할 비, 그렇죠. 지금의 재우를 연결하여, 나란히 하여, 지금의 재우들을 나란히 줄 세워놓고, 이 말이죠. 나란히 줄 세워놓고 주벌 하겠는가, 아니면은 가르치고 가르쳐서 고치지 않은 연후에 주벌 하겠는가. 아,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면은 지금 이 재우들을 처벌을 해야 되겠죠. 백성에게 워낙 착취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나타났다면은 이 재우들을 줄을 세워놓고 다 죽이겠는가?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안 고친 사람만 죽이겠는가? 이 말이죠. 예. 하고, 라고 2위 예, 말했다. 예. 이후에 주지라고 말했다. 부, 위기, 위, 비기유의 취지를 도야는, 위 말하다. 부는 바르사고 말하다. 비기유, 기유가 아니다. 그 소유가, 그의 소유가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데, 이 말이죠. 기유가 아닌데, 아니나, 취지자, 그것을 취하는 자를 도야, 도둑이라고 위, 도둑이라고 말한 것은, 다시 올게요. 비기유, 그 소유가 아니나 그것을 취하는 것을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류 지의지 진냐라. 아, 류를 채워서, 그러한 류를 채워서, 의의 진을 다하는 것이다. 공자지 사의노야에, 공자께서 사의노, 노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에, 노인이 엽각연을,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을 했거나, 요 각자가 비교할 교인데, 다툴각, 요 밑에 보면은 다툴각 비교할 교 되어 있죠. 이때는 엽각이라 그러거든요. 엽각이라 하면 다투다. 사냥을 다툰다 하는 거는, 사냥은, 요도 엽각이 뭔지 주석에 보면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냥 생각하면은 좋은 사냥을 잡기 위해서 막 다투는 거, 그거일 것도 같고, 아니면은 사냥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제수품을 얻기 위해서 다툰다, 또 뭐 고려 볼 수도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을 다투거늘 공자 엽각하시니, 공자도 또한 그 사냥을 다투었으니 엽각도 가여운, 그러니까 사냥을 다투는 것도 오히려 가한데 하물며 수기사호와, 하물며 그 하사하는 것을 받음에 있어서 이랴. 그 다음에 이제 주석 가겠습니다. 차는, 비는 연냐라. 아까 비 해석할 때 제가 잠깐 헷갈렸죠. 비. 그때는, 나란히 연결할 비, 나란히 할 비다. 그러니까 연냐라. 이따를 연. 이따 는다. 그러니까 재우들을 이따 쭉 줄 세워 놓고 뭐 다 죽이겠는가, 가르치는 이후에 죽이겠는가. 연야다. 은 뭐라는 말이다. 금재우지 취어민, 지금 재우가 취어민,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백성에게 세금을 그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것이 고다불이, 진실로 많다. 불의가 많다. 불의한 것이 많다. 연, 그러나, 유 왕자기면, 왕자가,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 왕도 정치라는 훌륭한 임금이 일어나면,
필 불연합이 진주지요. 반드시 그런 행위 나타나면 반드시 연합하여 아니불 있고 마릴리가 있으면 마릴리 뒤에 있는 동사에 걸어주지요. 그래 연합하여 진주 불진주 다 죽이지는 않고 다 죽어라지 않고 연합하여 반드시 연합하여 다 죽이지는 않고 필교지 불계 이후에 반드시 그를 가르치고 불계 고치지 않은 이후에 주지 그를 주별하는 것이니 즉 기 여 의인지도 의인 사람을 죽이는 도적 사람을 죽여서 의인이니까 사람을 죽여 강도질하는 물건을 뺏는 강도와 여는 뭐와 뭐 더불어니까 뭐 그것과 더불어 그것과 부대교의 주자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주벌하는 것으로 그러는 부동 같지 않다. 부의인어 국문지외 부바라서 의인어 사람을 사람에게 강도짓한다. 국문지외 국문의 바깥에서 사람을 강도짓하는 것과 여비 기유이 취지 더불어 와 하면은 더불어가 되죠. 비기유 그 소유가 아니나 취지 그 취하는 거 그 자기 소유가 아닌데 취한다 하는 것 이것은 뭐 도둑이죠. 자기 소유가 아니나 취하는 것은 이자 고개 불이지류라 두 가지는 모두 불이한 모두 불이한 유다. 자기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거 그는 도적이죠. 그리고 강도질하는 거 국문의 바깥에서 사람을 막아 죽이고 강도질한 거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개불이지류 모두 불이한 유이다. 그러나 필의인이라야 내 위진도요. 반드시 의인 사람을 막다니까 사람을 막아 죽이고 물건을 빼들어야 이 말이죠. 그런 아주 나쁜 강도짓을 하여야 내 위진도요. 마침내 위대다 진도 진짜 도둑이 되는 것이고 진짜 강도가 이것은 의인회가 뺏으면 이거는 강도가 되는 참 강도가 되는 것이고 기위 비유의 취지를 위도자 비유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것을 위도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가 여기까지죠. 비유의 취지를 위지도라고 위 말하는 것은 내 추기류하여 바로 추기 그류를 미루어서 지어 의지 지정 지밀지 처이 그건지이니 지어 어디에 이르다 의지 의가 지정지밀한 곳 의가 지극히 정하고 지극히 밀한 곳에 이르러서 이르다 의지 지정지밀에 이르러서 요 말일이 요까지죠 이르러서 그건지니 지극히 말한 것이니 지극히 말한 것일 뿐이니 그건한 것일 뿐이니 비 편이위 진도해라 비 곧 이위 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도둑질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저 그런저 금지 제후 지금의 제후는 수월
비기유. 지금은 재우는 비록 말하다. 취기비유. 취하다. 비기유. 자신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한다고 말하나. 이 기가거이 동어 의인지 도자제 제하. 기이 어찌 가거이 가이 어찌 갑자기 가이동 같을 수 있겠는가? 어찌 갑자기 요 가이를 걸어주면 됩니다. 요 거는 괄호 안에 넣으면 되겠죠. 어찌 갑자기 가이동 같을 수 있겠는가? 의인지도 의인의 도와 같을 수 있겠는가? 강도지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 도적과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다. 요맨 처음에 은 해가지고 은이 요까지입니다. 맨 처음에 차는 연자라 해가지고 은대이죠. 은이 그 은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 말이 이런 뜻이다. 우 인공자지사여 또 인용하다 공자의 일을 인용하여 이 해여 이것으로서 명 밝혔다. 세속소상을 유혹 가중이니. 예,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를 혹, 오히려 혹, 가종, 따를 수가 있으니,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는 따를 수가 있으니, 황, 수기사, 하위 불가호와, 하물며, 주는 것을, 그, 살을 받는 것, 선물 주는 것을 받는 것이, 하위 어찌 불가함이 되겠는가 함을 밝혔다. 요 명이 여기까지죠. 밝혔다. 엽각이라는 것은 미상이라 자세하지 않다. 엽각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지 않다. 조시이위 조시가 말했다. 전엽상각하여 전엽에 사냥을 서로 다투어서 탈금수이제니 탈금수 금수를 빼앗아서 제사를 지내니 이것으로서 제사를 지내니 공자불이 공자가 어기지 않는 것은 소위 소등어 속여라 소동 속에 조금 갖게 하는 소이야다. 소이야 그러면 되죠. 공자가 불리 어기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공자도 엽각했다. 세속 사람들이 다 하니까 공자도 여기서 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소이야 무한 것이다. 소동어 속에 세속에 조금 갖게 하고자 하는 소이야 것이다. 라 하고, 장시이위, 조시는 그랬고, 장시는 말했다. 엽이교, 소획지 다수야라 하니, 엽, 사냥하여 교, 요거는 교는 비교할 교지요. 사냥하여 비교한다. 소획지 다수, 얻은 바, 사냥해서 얻은 바의 다수를, 많고 적음을 교,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설이 미지숙시 두 가지 설이 어느 것이 이것이 옳은지는 미지 알지 못하겠다. 10분 쉬겠습니다.